네, 그 11월 달에 사이버가 이제 체크박스를 할 때 사용한 책을 블로그에 깎아 올렸거든요. 1학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주로 재밌는 책을 보십니다. 모기 잡는 책, 이건 제목이 맞네. 아이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많은 시간을 호기님과 같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제목이 모기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다 사고 있어요. 모기 잡는 책은 아주 재밌게 쓰여진 그런 책인데 글씨도 많이 없고 진짜 여름에 이제 모기 잡느라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요즘 이런 형식이 유행하더라. 이렇게 카툰처럼, 만화처럼. 이걸 좀 고상하게는 그래픽업을 이렇게 부르죠. 보통 이제, 아이들 동화도, 좀 긴 동화도 이렇게, 이런 삽화를, 옛날에 삽화가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그림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이 그림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이런 형태를 그래픽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제 무조건 모기 잡는 책 하고 나머지 세 분은 아주 재밌는 옛 이야기인데 황수 아저씨는 권정민 선생님의 단편 동화를 그림책으로 세우는 거 세 분 된 건 아니고 좀 된 겁니다.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딸랑새는 우리 옛 이야기죠. 우리 옛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게 출판한 출판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보리라는 출판사예요. 출판사를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이 보리라는 출판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충북대학교 철학교수 하다가 그때 치우고 공동체 운동하다가 이제 사표내, 국립대학 철학교수를 사표내고 왜, 저, 전라북도 변산에 내려가서 농사를 직접 짓고 하는 그 철학자였죠. 윤구령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그 대학원 제자들하고 같이 처음에 이제 만든 어린이책 번역, 기획, 이런 걸 하던 집단이 보리라는 집단이에요. 이 기획 집단의 역작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뭐랬지? 갈팽이 과학도마, 그 전설의 웅진 그림책, 집집마다 한 집씩 다 있었다는, 그 우리 집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전집이 거의 없는데, 갈팽이 과학도마는 이제, 처음에 이 보리라는 이 기획 집단이 이제 기획한 아주 창의적인 그 세미라로 만든 갈팽이 과학도마도 50권이 있고 시리즈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 막 마루 닳도록 봤어요. 나는 한글 다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읽어주고 하니까 모서리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제목을 외운 거야. 50권, 60권의 제목을 다 알아가지고 뭐 뽑아놓고 바로 뽑아오더라고. 그래서 나 글자를 아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책의 표면을 보고 외운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그림책인데 그걸 보리에서 냈죠. 보리에서 처음엔 저는 막 부부 삼아 그랬어요. 그래 뭐 학교에 찾아온 그 이 뭐지? 방문 판매하신 아저씨한테 꼬시켜가지고, 이 달팽이 과학공을 샀거든. 그래서 저 전집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막, 전집 사왔다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랬어.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은인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전술적인 은인책이구나. 그때 이 보리라는 기획 집단이 단독으로 책을 낼 여력이 없어 힘이 없는 상태여서 웅진의 판권을 팔았죠. 그때 계약을 8년 했대, 8년. 8년 동안 웅진 출판사 이름으로 달팽이과학동화 나와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 달팽이과학동화의 어린 버전이 월챙이 그림책. 이 두 이제 시리즈가 연작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남매? 이런 그림책이었어. 월챙이 그림책은 조금 더 낮은 연령 때. 그래서 이제 8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리에서 이 판권을 회수해서 독자적으로 출판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온 보리의 그림, 저 보리의 작품들이 주로 세밀화로 그린 많은 책도 있죠. 그, 도감 같은 거. 그, 제가 제목 동물도감, 뭐 식물도감 이런 거 보리에서 나온 아주 두꺼운 책도 있어요. 5만원씩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집에서 좀 소장할 만한 이런 가치 있는 역작인데. 그리고 이제 그 세밀화 말고 보리에서 나온 주요 출판 장르가 옛이야기죠, 옛이야기. 그래서 옛이야기 하면 보리가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도 다 있어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 보리에서 나온 옛이야기. 제가 옛날에 그 친절하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림책을 읽다가, 그 글 많은 책으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으로 옛이야기를 읽으면, 옛이야기는 왜 일말체로 되어 있고, 특히 보리에서 나온 옛이야기도 보면 대부분 서정호 선생님이라고. 이 책도 지금 서정호 선생님이 그 입말투로 이거 취재해가지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찾아다니면서 옛이야기를 다 녹음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입말투로 다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기도 좋고. 보리에서 나온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 옛이야기 100가지를 한 번에 모아오는 책인데, 하드컵을 아주 고민하는 책인데, 그 원투도 있어. 그러면 보통 집에 가지고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이야기로 한 번씩 그림책을 만들었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읽기는 이런 게 좀 부담이 없겠죠. 달랑새라는 거. 보리라는 출판사, 그리고 옛이야기의 그 가장 권위 있는 분, 서정호 선생님. 그리고 외국 그림책인데 1학년 때 11월 달에 내가 읽어줘봤거든요. 지난주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일단 코딱지, 뭐 똥, 방구 뭐 이런 게 나오면 애들이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 그림책인데 이제 코딱지 이야기 아주 재밌어요. 창의적이고 애들하고 코딱지 만들어보라 하니까 아무도 못 만들더라고. 코딱지 만들면 상금처럼 된다 그래서. 그리고 3학년들한테 이제 할 책으로는 모기 잡는 책하고 이거 이제 아주 따뜻하고 소박한 우리 작가 이야기 뒷집 중본이 그리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아이들하고 다룬 적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책은 이제 보림에서 그 원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상 받은 책이에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족 이야기인데 그리고 흔히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따뜻하죠. 치매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 아빠 이야기. 아이 시각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거. 그리고 이 가족이 사는 이 신흥반점의 뒷집에 준범이라는 아이가 이사와서 살거든요. 이게 연작이에요, 연작.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짜장면도 주세요. 라는 책. 이 이해란 작가가 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 차분한 건 이렇게 읽고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참 재미있죠. 이 짜장면집의 뒷집에 사는 준범이 이야기. 중범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견한 3학년들 하는 책 중에 내 멋대로 친구 뽑기라고 있죠.
이건 좀 뭐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고 뭐 이래요. 뭐 명작이라기보다는 흥미진진한 출판사 주니어 기명사. 주니어 기명사는 그 뭐 하여튼 양지어책을 낸다기보다는 다작하는 출판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옛날에 제가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 고학년 중학생 때 그 아시리즈 수백 권의 아시리즈 요즘 말로 Y 비슷한 그 외국 책을 다 번역하는 아시리즈를 출판한 유명한 출판사죠. 이번에 최고의 날에 훈장 받더라고, 주니어 기명사가. 은탁 산업훈장인가, 엄청난 상을 받대. 거기서 낸 우리 국내 작가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판기에서 친구를 뽑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왜 친구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잖아, 학교에 가면. 그래서 두들대기 다 오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든 친구를 이제 자판기에서 뽑도록 하는 뭐 이런. 내 멋대로 아빠 뽑기로 했어요. 이 시집이요. 엄마 뽑기는 없더라. 그 내 멋대로 나 뽑기.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4학년 팀은 책을 좋아하는 팀도 있고 책과 담사하는 팀도 있어가지고 책과 담사하는 팀하고 주로 제가 노는 거죠. 어쩌든지 책과 관계된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꽃그늘 화난물 이건 이제 길버드에서 나온 네. 길버드 레인에서 왜 작가 앨범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그림책으로 만든 이 시리즈예요. 그 유명한 그 단편 소설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시를 또 만들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길버드의 작가 앨범 가운데 이제 이 금요일에 강의한 책들도 많죠. 담장을 흐물며 그것도 있고요. 또 아직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그 짧은 시 대추 하나의 시 있죠. 그것도 이렇게 시리즈로 내고 또 아니면 유명한 그 현덕 선생님 나비를 잡는 아버지 뭐 이런 시리즈 내는 이제 그 수준 높은 그림책 시리즈가 이제 길버드의 작가 앨범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꽃그늘 화난물인데 이건 이제 일부러 이제 불규적 색채가 짙어가지고 골랐어요. 제가 너무 기독교 편향적이라서 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꽃그늘 화난물은 이 작가인 정채봉 동화자 정채봉 선생님 유명하죠. 정채봉 선생님과 법정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얽힌 일화를 동화책으로 풀어냈대. 여기 나오는 이제 스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님이 이제 모티브가 법정 스님이라고 하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법정 스님 이야기. 아이들한테 좀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나의 여행 사라 스튜어트 데이비드 스몰 이 부부가 만든 그런 책인데 이 부분 유명하죠. 칸데코도 여러 번 봤고 이 부부가 쓴 그림책 중에 제 어머니한테 소개한 가장 유명한 게 리디아의 정원. 리디아의 정원고 리디아가 왜 아빠 실직해가지고 미국 1930년대 대공황 때 실제 집에 가 있는 동안 그 옥상을 꽃밭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리디아가 이제 그 부정적 환경 안에서도 늘 밝은 마음으로 그 소식을 편지글로 써서 이제 집에 전하고 이랬잖아요. 두 분이 작업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아래 보면 여기 편지가 일기죠. 일기 쓰는 형식으로 이 재밌는 게 이제 이 아주 보수적인 복장을 하고 사는 이 한나라는 아이가 도해지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거의 수많은 교파 가운데 아미시라는 교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그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복장 같은 것도요, 막 핸드폰 이런 것도 안 쓰고, 복장도 주로 회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있어. 그게 원래 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이런 도시에서 이제 이런 조그만 공동체가 있죠. 아미시 공동체가 유명한데,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한나는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이제 살아가는 꼬마가 이제 처음으로 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는 좀 어렵고, 엄마들 잘 소화해서, 그리고 6학년 아이들한테 제가 고른 책 중에 하나, 이거 골라놓고 1년이 지났는데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될까봐 제가 이번에 처음 이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인데, 매듭을 묶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매듭을 묶음이요. 이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덕담을 나누는, 아이가 막 할아버지하고 무슨 뭘 하면서 계속 뭘 질문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 할아버지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그 이웃을 기쁘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손자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그림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좋겠다 싶어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저 전부 저학년인가? 그리고 저 이제 이 책거책을 사면서 우리 연구소에 중학생도 있고 초등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읽을 만한 이제 책들을 좀 사놨는데, 아이들이 이 방황도 많이 하고, 그렇구나, 중학생만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그래서 그, 이, 어려운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가장 잘 이제 선별하고 하는 그 권위 있는 단체가 있다고 했죠.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줄여서 책따세라고 불러요. 그 네이버 가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책따세에서 추천하는 책, 책따세는 항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분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보고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선생님들 모임인데, 주요한 인터넷 그 서점 가면 왼쪽에 책가세 추천 도서로 다 따로 이렇게 모아놨죠. 제가 그걸 주로 참고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골라가지고 이번에 사다 놨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연구소에 있는 꼬마들, 고학년 중학생들 좀 읽으라고.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천석이 추천했다는 소년기라는, 일본의 한 남자애가, 그, 남자 중학생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 엄마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살아남기. 학교 가기 싫어하는 분들한테 내가 추천하려고. 굉장히 두껍지만, 이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래핀 거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에 보시면, 그림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좀 조잡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유명하다더라고. 보물창고라는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에 자매사인데 기억이 안 나. 학교에서 살아남는 게. 그리고 2m 그리고 48시간. 이거 우리 초등 6학년 읽어보더니 괜찮다대. 우리나라 작가가 쓴 거예요. 이 정신과 다니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아직 안 읽어봤어 모르겠어요.
이건 불량소는 육아일기. 이 사고뭉치 고딩이 뭐 우연하게 어떻게 육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자기 담임선생님의 애인가 3살짜리 애를 돌보는 알바를 하면서 인간된다는 이야기. 불량소는 육아일기. 이건 터키책인데 당당하게 실망시키고. 여자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좀, 페미니즘? 여성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갑니다. 이것도, 이건 좀 그림도 좀 수준 높은, 애들이 읽어보기 좋아하겠죠. 만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장르를 그래픽 노블로 이렇게 되죠. 이,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그 자기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아이들. 5, 6학년 중학생 되면 혼란스럽고 막 이런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서를 완전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험할 때마다 이제 검색해서 사는데, 어떤 책은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오래된 그, 고학년 청소년으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오래된 책들은 저 모기님 방 안에 다 있죠. 그 미국에서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상 뭐라고 했어요? 그림책에는 칼데콧이 있다면 이 동화책이나 성장소설에는 뉴베리상이라고 있다고 했죠. 뉴베리 어워드를 받은 그런 많은 책들이 저 안에 있고요. 읽을 놈들이 없어서 문제지. 너무 사이좋게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을 그림책은 보물섬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서관 다니다가 이 그림책 괜찮으시면 저한테 좀 추천해줘요. 아니면 추천이 두려우면 그냥 무조건 빌려와. 가서 보시면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한 사람 열 번씩 빌려가니까. 그 제가 보고 우리 곳에 사다 놓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제가 따로 사게요. 저도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 보물섬 찾아서는 이제 청계의 바람이라는 출판사예요. 청계의 바람 몇 년 전에도 여기서만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린이 그림책 시장에 등장해서 지금 한 랭킹 한 20, 30위 하나? 이 출판사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청계의 바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저학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만들더라. 청계의 바람 검색하면 제일 웹사이트 제일 위에 계기에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 청계의 바람이나 출판사의 블로그예요. 1학년 책가방을 지켜라 뭐 이런 거 재밌어 보입니다. 청계가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청계의 바람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소개할 때는 주로 좀 몽환적인 그림책 그 일본의 그 누구야 그분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고도 다양한 저학년용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물섬을 찾았어요. 데이비드 소먼 글그림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그런 이 데이비드 소먼 남편이 쓰고 그림은 또 아내가 그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책에는 공식적으로 데이비드 소먼이 글과 그림 다 그렸다 이렇게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그런 그림책을 많이 냈대요. 미국 사람이야.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앞에서 살았대.
동물성을 찾았어. 바비, 찰리, 태오. 이 전형적인 곰 세 마리 그림 책이에요. 옛날에 곰 사냥제가 있었어요. 이름은 바비, 찰리, 태오고 바닷가 근처에 살았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한 뒤 사냥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엄마가 보물처럼 맡기는 소라 껍데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왜 이걸 떨어뜨리는가? 위에 그림 보여요. 꿀단지에서 꿀 먹으려고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푸른색 소라 껍데기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셋은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바닷가로 가 배 뒤에 웅크리고 모여 앉았죠. 태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찰리는 팔짱을 끼고 그저 바다만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바비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다른 푸른색 소라 껍데기를 찾아서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가져다 놓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찰리와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말씀 꾸러기 곰 사냥제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했죠. 배는 날개처럼 덫을 펼치고 물살을 바르며 나아갔어요. 바다에는 다른 곰들이 탄 배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는 어디로 가면 푸른색 소라 껍데기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만난 배의 곰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곰들도 헷갈린대요. 세 번째 배에 있는 곰들은 무척 바빠 보였어요. 아이들 얻을 때도 이 만난 곰들마다 그림 같은 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이 곰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림이 묘사하고 있어. 두 번째 배 곰들은 막 놀고 있네. 기타 치고. 사명제는 그 다음에 만난 곰에게도 푸른색 소라 껍데기가 있는 것을 아는지 물어보았어요. 덩치가 아주 컸는데 오랫동안 배를 탄 선원인 것 같았어요. 그 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셋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알 것도 같은데 말이야. 저쪽으로 가면 울퉁불퉁한 모자 모양의 섬이 하나 있지. 어쩌면 그 섬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름다운 푸른색 소라 껍데기 말이야. 물속에 있을 수도, 제일 키가 큰 나무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산 꼭대기에. 어쩌면 동굴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 섬을 제대로 찾아간다면 그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사명제는 배를 움직여 떠나는 곰에게 고맙다고 소리쳤어요. 땅 맞는 바로 그 섬을 찾아가야 해. 곰은 그 두툼한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셋은 이제 곧 엄마에게 줄 셋 소라 껍데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차 항해를 계속했어요. 정말 재밌어 보이는 섬들도 지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섬들도 지났어요. 항해 도중에 작은 사고도 좀 있었죠. 셋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먼 곳까지 왔어요. 마침내 눈앞에 불순모자 모양의 섬이 나타났어요. 곰 사냥제는 소라 껍데기를 찾기 시작했죠. 물속에는 없었어요.
나무에도 없고 산 꼭대기에도 없었어요. 셋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나는 저기 안 들어갈 거야. 너무 컴컴해. 태호가 풍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기 있을지 몰라. 이미 다른 곳은 다 찾아봤잖아. 바비가 동굴 하나 긁긁거리며 말했어요. 동굴이 뭐가 무섭다고? 찰리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가자 나머지 둘도 뒤따랐어요. 동굴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보라색 소라 꼭대기가 없는 것도 확실했고요. 곰 삼형제는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배로 돌아오는 내내 못마땅한 눈빛으로 서로를 째려보았죠. 푸른색 소라 껍데기는 찾지도 못했고 집으로 돌아갈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시 배에 탄 곰 삼형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비가 태호에게 말했어요. 네가 소라 껍데기를 떨어뜨려서 우리 모두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자 태호가 소리쳤어요. 찰리 잘못이야. 찰리가 흔들흔들하는 바람이 그런 거야. 찰리도 으르렁거렸어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 꿀을 몰래 먹자고 한 건 밥이라고. 셋은 점점 더 심하게 화를 내며 점점 더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어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느라 하늘이 차츰 어두워지고 파도가 계속 거칠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르릉 쾅. 색깔이 전도 잘 안 되네, 모니터는. 바비, 찰리, 태호는 거대 질렸어요. 셋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흠뻑 젖은 채로 셋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러다 바비가 말했어요. 꿀을 몰래 먹자고 하는 건 정말 나쁜 생각이었어. 태호도 말했어요. 정말 사과했지만, 내가 서로 껍데기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야. 찰리도 말했어요. 사실 내가 꼭 잡지 못하고 좀 흔들흔들했어. 셋은 손을 내밀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문득 책장을 휙 넘긴 것처럼 삼형제의 작은 배는 폭풍우를 빠져나와 반짝이는 햇살 속에 있었어요. 위처럼 매끄럽고 잔잔한 바다 위를 흘러가고 있었죠. 폭풍은 점점 멀리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삼형제가 사는 섬이 나타났어요. 셋은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셋은 바닷가에 배를 댔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푸른색 소라 껍데기를 발견했어요. 소라 껍데기를 주워둔 바비는 덩치 큰 선은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찰리와 태호를 보며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땅으로 맞는 바로 그 선인거야. 공사명제는 커다란 모래 언덕을 넘어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소라 껍데기를 깨뜨렸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그랬어요. 마비가 말했어요. 저도요. 찰리도 말했어요. 그래도 이거 보세요. 엄마한테 주려고 우리가 찾은 거예요. 바비가 아름다운 새 소라 껍데기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찰리와 태호와 바비를 하나하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모두를 아주 아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허리 보송보송한 머리 위에 뽀뽀를 하며 용서해 주었죠. 곰 삼형제 엄마는 따뜻한 저녁이 준비된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그날 밤 달콤한 후식은 먹을 수 없었답니다. 끝. 이게 곰 세 마리 이야기지만 만만치 않죠.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뭐 곰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전형적인 그런 이 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아 이 책이다 싶어가지고 골랐어요.
푸른색 소라 껍데기.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인지도 모르죠. 제목은 보물성을 찾았었는데, 이건 뭐, 소중한 것은 내게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어디로 가면 우리를 진짜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라껍데기가 있는지. 이걸 찾아서 이제 이 봄새마리처럼 긴 항해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전에도 말씀드렸나, 인생은 어디를 찾아가는 나그네래.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자기가 정착할 그 안식하고 행복하게 지낼 어떤 땅, 이걸 찾았죠. 그 이스라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은 거기 살던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란 지방에 살던 사람이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자기가 그 정착할 땅을 이제 찾아다녔대.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는데, 또 이 민족들은 그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그 고향 땅을 떠나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죠. 양식을 구하러 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유태인들은 항상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땅,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본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근본이 되는 고향,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또 수십 년을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뭐 고향 막 그립고 이렇죠. 막상 가보면,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안식하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뛰어놀던 그 고향 없어. 물론 표현적으로 개발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내가 너무 커버려서, 또 부모님 너무 늙어버렸고, 어떤 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안식할 쉴 그런 고향 같은 곳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고향은 물리적으로 내가 어릴 때 성장하던, 부모님이 계시고 나는 전적인 돌봄을 받고 이러던 그 물리적인 곳을 찾으면 큰 일이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없어. 어디로 가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친정을 떠나서 뭐 결혼 다 했죠? 친정 가봐.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안식하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와이프도 보니까 시골 청도에 친정이 있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남편은 맨날 애미고 까칠하고 막 이렇잖아? 그래도 친정 가면 불편하대. 친정에서 쑥 자고 이제 씻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죠? 이상하다니까? 이 아기 곰 세 마리처럼 어떤 이유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인생이 많이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방황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거부터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하면, 이 곰 세 마리도 왜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막, 그죠? 뭐 폭풍우도 만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 복이 될 것이다. 여기는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무사했으면 좋겠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잖아. 어머니들, 엄마들 소원이 그거죠. 우리 집안이 무사하고 태평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그게 소박한 소망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소망이라고 했죠.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과정에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은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인생이니까 연약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늙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 작은 가족도 안에서 뭐 어떻게 잘 살려고 유지하고 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 또 우리를 가만히 안 놔. 또 돈 빌리고 나가고 막 시어머니 온박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봐요. 이게 내가 배를 컨트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뭐 내보다 더 큰 힘이 내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 위에 딱 서면, 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하겠구나, 더 풍성하게 하겠구나,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게 오는 많은 일들이 두렵지 않지. 성경이 그런 말 있어. 물론 그냥 너무 쉽게 생각,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 있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막 믿고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뭘 하는데? 내가 행복을 나타내고 사는데, 내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데, 내가 그것도 많은 일들이 복이 되거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 우리 애는 원래 잘 나가지고요, 똑똑한 자리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재수 없다 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는 좀 했지만 인생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내 초반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노래 보는 동영상 있죠. 근데 우리 연구소 없을 때인데, 그때도 이미 제가 어린 선생님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 들은 엄마들하고 이웃이 됐어. 목이님을 비롯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마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여러 명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저 앞선에 카페 골목에 카페 하나 빌렸어. 그래가 졸업 파티를 했다니까. 그 졸업 파티 때 이제 졸업한 애들하고 축하하는 노래 부르고 막, 그 우리 중학교 때문에. 중학교 맞지? 노래 부르면 나오죠. 저 일일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늘 불안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학교 갔다 막 울면서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맞고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 부모 마음은 너무 속상하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부모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럼 이제 온실수를 갖춰천 된 거죠. 아무 일 없으려면 내가 다 보호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부모 쓰라에서 보호만 받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관계 맺는 법도 배워야 돼. 연구소에서 싸우고 살다 보면 막 싸우고, 어떤 놈은 힘세고, 어떤 놈은 노래 잘하고, 뭐, 어떤 놈은 공부 잘하고 있잖아. 뭐 하여튼 다양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거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친 아이들은 또 거친 대로 뭐 애들이 그런 거지 뭐. 제가 들어 속상한 엄석대 같은 애들이 있어. 요즘은 없지만 엄석대 알아요? 우리들 읽어주신 영웅에 나오는 그 이문열의 단편소설 있죠. 학급에서 지멋대로 막 팽팽패를 부리고 막 이런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걔는 또 어려, 아무것도 몰라.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걔만 맨날 내가 팰 수도 없잖아. 아동 학교에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속상해가지고 연구소 떠나기도 하고. 이때 잘해야 돼. 이때 내 관점이 분명하면요,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안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또 엄마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여기도 곰새만에 막 싸우죠. 누구 잘못이라 하고, 네가 꿀 먹으라 하라고 했잖아 하고, 니가 좀 튼튼하게 받쳐주지 하고, 뭐. 니가 꿀 먹자 했잖아 하고, 뭐. 엄마들끼리 서로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깊은 이렇게 신뢰? 이런 게 생겨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믿고도 많은 일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절망적이고 이래가지고 막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아. 지금도 막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많은 그런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을 점점 가난하게 했죠. 부끄러워서 말 못할 기억도 많고요. 너무 쪽팔리고 막 이런 기억도 많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소개하는 정도에 쪽팔리면 그래도 할 말 할만 했어, 이제. 하는 거라.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참 잊어버리고 싶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저를 저되게 한 거예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실수한 것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다가 제가 막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제 막 손목에 담배불을 찌르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어이가 없어. 조폭도 아닌데, 있잖아. 예, 가끔 하는데. 돈 10만 원 때문에 어떤 상대방하고 싸웠어요. 그때 내가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한겨레신문 알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겨레신문 창간됐어요. 제가 운동권이었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겨레신문 배달하는 일을 했다니까. 한겨레신문 지국을 하나 내가 맡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매일 신문이 오면요. 동대구에게 4시 반인가 3시 반에 가가지고 우리가 열차로 오는 한겨레신문을 받아다가 그게 막 진짜 우리나라 민족운동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겨레신문 창간되기도 전부 시민들 돈을 내가지고 창간 새벽 3시 반, 4시 반에 맨날 동대구역 가서 열차 기다렸다가 신문 꾸러미를 받았다가 그걸 저 심지어 외관까지 배달했다니까. 그 대학교 3년짜리 운동권들 다 제 후배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 한겨레신문은 이제 대구 같은 데서는 구독자가 없어. 거의 없어. 간혹 있는 구독자들은 새벽에 막 대문 앞에 나서 신문 오기 기다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경북대학 도서관 앞에 맨날 신문 한 꾸러미 쌓아놓고요. 종이 상자 하나를 갖다놔. 신문 너가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돈을 담으라 하겠죠. 학생들 막 1,000원씩 담고 막 한 두씩 가져가고. 근데 이제 한겨레신문은 이제 대구 경북 지방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이 지대를 요구를 안 했어요. 지대라는 게 뭔지 알아? 신문을 본사에서, 예를 조선일보 같으면, 조선일보 예를 들어서 뭐 남대구 지국에 신문을 보내잖아. 그럼 신문값을 올려줘야 돼. 일정한 부분. 그리고 그 독자들한테 이제 그 구독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충당하고 자기 이익도 하고 이러는 거죠. 한겨레신문에서는 처음에는 이 독자가 없으니까 이 지국에 구독료 저 지대를 달라고 안 했어. 신문은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그럼 저는 그걸 배달하고 그래도 몇몇 업체 구독자의 그 구독료를 받아서 이제 그 지국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장 위장처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겨레신문을 접게 됐어. 접게 되니까 한겨레신문 대구지사에서 그동안 너가 지대를 하나도 안 냈으니까 50만원만 지대를 돌려 퉁치작한 거야. 무슨 소리 하나 하지? 독자도 없는데 지금 배달하냐고 내가 개고생했는데 무슨 돈을 또 돌아가나? 내가 싸웠어. 그러다가 협상하다 얘들이 10만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깎아가지고 나 10만원도 못 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엠바도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한겨레신문 대구 지구 애들이 3명인가 4명이 술 마시고 무지 쳐들어왔잖아. 그 단칸셋방에 노름하다 망해가지고 완전 단칸셋방으로 밀려가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애하고 내하고 자는 그 코딱지만 방 애들이 신발 신고 돌아가지고 있잖아. 방에 들어눕고 있잖아. 우리 애 4살 때인데요. 우리 와이프 애는 이불 덮고 오도오도 떨고 막. 나는 항해한테 경찰에 신고했어. 그랬더니 112 그 왔다? 아주 또 보더니 뭐 개인적인 민사네요 하면서 민사사건은 뭐 고소하든지 하세요 하면서 갚은 거야. 나는 이제 야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는데 파출소 가서 뭐 고발장 쓰세요 하는 거야? 뭐 이거 갚은 거야. 일마저 술 마시고 와가지고 있잖아. 내 손목에 막 담배불을 찢고 막 내 힘에 제압당해. 너무 막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칼을 갈았어요. 내가 막 너무 분하고 막 한이 생겨가지고 우리 명이 열심히 공부시켜야 꼭 하면 내 검사시켜가지고 저 새끼 내 털어야 돼 하면서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게 억울하네.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쪽팔리고, 분하고, 억울한 일 중에 하나였어. 근데, 내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제 인생의 양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운명에게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누구하고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꼴랑 10만원 때, 물론 그때 10만원, 지금은 한 100만원 쯤 되겠지. 어쨌든, 내가 상대방하고 그 막, 언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그쪽에서는 50만원에서 40만원, 30만원, 해가 10만원으로 깎았는데, 마음을 낸 거죠. 저는 뭐, 버틴 거예요, 그냥. 깡다구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 내 명색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 가장이잖아. 그 단칼 책방이긴 하지만, 우리 와이프하고 애가 자는 방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애들 들어놓고 행패를 내 손목을 꺾고 담배꼴을 치시고 막 이랬는데,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분하고 막 이랬잖아. 그 사건이 내게 큰 양식이 됐다니까. 내 어떤 관점이 없었으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새로운 관점이 장착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도 그 억울해하고, 우리 애 로스쿨 갔잖아, 드디어? 다 때치고 민 검사에 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뒤져라, 각하면서. 봤죠? 이번에 조국 사태 봤죠? 검찰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털면 안 마는 게 없거든. 검찰은 지금 제 털을 봐요. 업무상 횡령인 거 다 걸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의만 하고 이런데도 애들한테 수업료 받잖아? 뭐 서류 처리가 어떻게 된지 없어, 지금. 목임이 돈 받은 거 많은지도 모르고 나는 얼마씩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얼마씩 나가는지도 모르거든? 가끔씩 내 필요하면 목임한테 용돈 다 쓰고 그러거든? 그래도 목님한테 근거 없이 돈 다 썼잖아. 애들 3분 천 주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돈 나요? 목이만에 다 뺏어갔어. 이게 다 업무상 횡령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법에 걸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내 열받아가지고 운명이 검사시켜야겠다. 지금 우리 애 로스쿨 아니잖아. 로스쿨 아이들, 명문대 로스쿨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빅펌 들어간다. 대형 로펌. 우리나라 10대 로펌이 있어. 들어갔어요? 김광태 세율을 바라고, 김이 김현장, 광이 광장, 태는 태평양. 이런 데 수백 명의 변호사가 되는 대형 로펌이죠. 그 다음에 세율학회가 뭐, 하여튼 있어. 그런 데 들어가는 게 가장 애들의 큰 소망. 왜냐면 월급은 많이 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금클릭이라고, 로클럭이라고 해서 재판 연구관. 옛날에는 젊은 판사들이 하는 건데, 요즘은 판사 10년 돼야 임용되거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연구하고 판사들의 그걸 돕는, 법률적으로 연구하고 조언하고 하는, 재판 연구관은 제가 이걸 영어로 로클럭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가고 싶은데 로클럭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사죠. 그 검클릭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로펌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내 이 원망이 한이 내가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검사 무조건 하락하겠지. 아빠 내 놔갖고 맨날 묻거든? 그럼 이 새끼 검사해야지, 하면서. 검사하고 내 글마 있잖아, 하면서. 30년 전에 글마. 꼭 다 털어봐, 하면서. 내가.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얻은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지나고 나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잖아? 하면 사고 난다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내 앞에 갖다 세우고 막 지랄하고 하죠, 가끔가다가. 내가 또 목인가 어쨌든 이야기 안 해줄까? 근데 한 번도 안 한 이야기인데 또 롯데백화점 이야기인데 롯데백화점 구두수선하다 떡을 찍어던진 이야기는 했죠? 그 말고 오랜 시간이 되던 후에 또 롯데백화점에 뭐 하러 갔다 주차장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하여튼 주차를 하는데 주차공이 조금만 모여가지고 다른 차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때 더워가지고 목인이 운전을 했는데 나는 뒤에 이제 앉아있고 창문을 내리고 있다. 그 남자가 뭐 찌라하니까 목인님이 뭐 개떡 한마디 했어. 뭐 재수 없네 개떡아 뭐 한마디 했어. 그럼 이 남자가 그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목인이 여자 혼자 운전하는 줄 알았는지 하여튼 바로 어디만 했잖아. 창문 내리라고 해가지고 아 창문 내리고 있었지. 네 방은 뭐라 캔록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찌라하더라니까. 그 목인이 또 성질 보통이 아니잖아. 그것도 몇 마디 하고 막 그러니 엄마가 더욱하고 막 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목님 편 안 들어주면 나중에 더욱 원망 듣잖아.
그걸 할 수 없이 모인 팬들은 이 새끼 미친 거 많이 갖고 하면서 싸울 뻔했다. 큰 싸움 날 뻔했다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거 하나 때문에 재수 없는 얘기 할 때, 물론 혼자 불편한 거지, 이제 속상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누가 들었는 거야. 들어서 상대방이, 물론 그 사람은 뭐 인생이 뭐 꼬였든지 하여튼 여유가 없었겠지. 운 없이 이제 그래 걸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만난 후에 그게 재해석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 명예한테 내가 유언처럼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적을 만들지 마라. 내가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당구장에서 내 개피본 이야기 자주 했죠. 그거하고 또 같은 맥락이었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그때 치욕적이었지만, 그게 내 인생의 큰 교훈 자산이 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걸 유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하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은 네켓절 토라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후손들에게 구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인생이 복이 됐고, 이렇게 사니까 내 인생이 실패하더라, 이거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석했죠. 자기들이 뭐 속상한 일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잘 되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그 자기들의 신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후손들에게 유전하는 거야. 예?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너희들도 속상하게 될 것이고, 뭐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저도요, 제 인생의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스승, 또 우리 교회 형들, 누나들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이 곰생아리는 뭘 찾아서 지금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한 거죠. 우리도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 책의 제목도 보물섬을 찾아서, 또는 푸른색 소라껍데기를 찾아서, 우리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 거야. 애기곰들이 만나는 다른 곰들에게 묻죠. 응? 푸른색 소라껍데기 어디 있어요? 하면서. 우리도 많은 곳에서 기동량을 하고 묻고 하죠. 어디로 가면 행복할까?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복이 될까? 이거 가지고 책도 읽고요. 그죠? 조언도 받고, 뭐, 동영상도 찾아보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뭐 어림풋하게 이야기해. 뭐 모자모양 섬에 가면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해서 뭐 동굴 속에 있을지 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하고, 여러분들 조언 받으면 갖고 그죠? 열심히 해봐라 하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와? 원래 지구가 살던 섬으로 돌아온 거야. 인생이 원래 꼬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푸른색 소라껍데기를 깨는 바람에. 맞죠? 이 유전자 세계관을 빌리면, 이 금단의 열매라고 하지, 먹지 말라고 한 뭘 먹었대. 선악과라고 지구께서 보는데, 옳고 그름에 관한 열매를 먹었대.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내게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아이들을 보고, 내 가족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죠. 이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러면 치명적이죠. 여러분들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정말 소중하고 기뻤잖아.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옳고 그러면 아이들을 바라보게 돼. 애들 학교 가고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가 깨져요? 푸른색 조개 껍데기가 깨진다니까. 특히 엄마들 보니까 큰애한테 막 기대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큰애한테 미치락하더라. 얼마 안 돼. 큰애 뭐 6살밖에 안 돼, 큰애. 그런데 4살짜리 동생 잘 못 돌본다고 막 하고 막.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뭐가 들었어,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양식. 이걸 이제 그 유태인들의 세계관으로 표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라고 하죠. 영성이 뭐라고 했더라? 굿앤 더 트리 오브 굿앤 에빌.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식,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 이런 뜻이에요. 더 난리죠, 굿앤 에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나무에 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쓰여졌던 수천 년 전의 사회에서는 나무 열매는 주요 양식이죠. 수렵이라고, 수렵. 채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렵 채집하는 시대에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유한 거예요. 어떤 양식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양식은 육체적인 양식도 있지만, 우리 정신적인 양식, 인격적인 양식도 있거든요. 어떤 말을 내가 들으면 내 인생이 풍요롭고요. 내 인생이 살찌고, 내 인생이 안심이 돼. 근데 반대로 어떤 양식을 먹으면 바로 불안해져. 그렇죠? 어디 가서 동료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는 사람 무슨 말 들어봐. 야, 그래 놔두면 안 된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불안해져. 좋은 학원 있대. 빡시게 돌려봐야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불안하다니까? 근데, 아이들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말 들어봐요. 내가 안심이 쫙 되지. 그래, 그렇지. 참 이상하다니까. 이게 양식이라는 거야. 이 양식을 원시적으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양식, 이걸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반대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양식, 먹으면 안 되는 양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깨뜨리면,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깨지는 거지. 그럼 이제 소라 껍데기가 깨지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험한 인생을 항해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다. 옳고 그름이 내게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회복되는 거야. 이 아이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 집 앞에 바로 보니까 푸른색 소라 껍데기가 있네. 온갖 섬을 막 폭풍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없던 것이 자기들이 출발했던 그 섬에 있어.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에 있다는 거야. 행복은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 있어. 내가 옳고 그름만 없다면. 신기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옳고 그름으로 볼 때는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이상하다니까. 어떤 양식을 딱 먹으면 바로 인생이 180도 달라져. 제가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내 인생이 충분히 안식이 됐잖아. 내 직업도 없고 이랬거든.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신기한 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거지. 우리 아이는 학교 다닐 때 부모 상담 있잖아. 그러면 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교사야. 사회적으로 좀 내놓을만 하잖아. 아빠는 실업자야. 근데 학교에서 이런 상담하러 올 때 있잖아. 우리 아이는 항상 아빠를 보내. 너무 고맙죠. 가정환경조사서 학기 때마다 쓰는데 학기 초마다 아빠 직업 나네. 애가 쓸 게 없어. 늘 당황하고 그랬어. 어떤 애는 선교사라고 썼어. 아빠 막 해외에 선교하러 다니고. 어떤 때는 제가 그 인터넷에 그 조그만 그 동아리 옛날에 그 PC통신 시절에 조그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저거 했어요. 시사. 시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운영자. 그 우리 애는요, 자 가정환경조사서에다 어떤 학년에는 아빠 직업난에 시사라고 썼어. 그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내가 조그만 동아리 만들 거예요. 줄여서 합표사라고 했어. 합표사 시사 이렇게 적었다. 희한하죠. 아빠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 상담하면 무조건 아빠를 불렀어. 너무 고맙죠. 그 시절에 저는 우리 아이한테 저녁마다 밤마다 재우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아,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절망적이야.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직업도 없죠. 돈도 못 벌죠.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애 키우는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니까.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유로 삐져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 내가 그 잠수선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 매일 잠수선에 글 쓰고요. 우리 아이 키우는 이야기 쓰고. 이래가지고, 1학년 내가 잠수선에서 스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 잘했지. 내가 빡세게 수업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교육진도 보면 영재에도 선발되고. 그때 내가 3년 동안 했잖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이열이라는 목사한테 세뇌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테이프 있잖아요. 다 버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워드로 친 거 있잖아요. 다 지우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 다 버리고, 내가 세뇌당했다고 생각했다. 시험, 이 실체 시험을 했다니까?
아, 신기하죠? 그리고 노무현 찾아가고 있죠. 그 시기에 내가 노무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하고 사진 찍었다니까? 그래서 냉장고 앞에 내가 10년을 붙여놨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대구에 그 선거 유세 경선 날아왔습니다. 내가 울면서 찍었다니까? 내 운동부 출신이라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내 혼자 행복하자고 대구에 빠져가지고. 근데 노무현하고 우리 애하고 사진 찍으면 내가 진짜 폭풍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찍었어. 그 목격자 페이스가. 잘못되는 일이지. 그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동안에 내가 중학교 2학년한테 갔어. 신기하죠? 그 전에는 분명히 내가 애 재울 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 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근데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이 양식이 떠나가고,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다시 내게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을 딱 들여다보니까 나는 시업자다. 성질도 더럽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도 못한다.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밤에 잘 때마다 내 애한테 뭐라 큰 줄 알아요? 이 새끼야, 니 정신이나 차리면 아빠 꼴라는데. 이 두 말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요? 너는 아빠처럼 살면 된다 하고, 잘못하면 니 아빠 꼴라는데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저주하고 있다. 이 양식 차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뭐, 지금이나 성질 똑같죠. 뭐, 다 똑같아. 하나도 다른 거 없어. 내가 먹은 양식의 차이에요. 이상하다니까. 이 금단의 열매를 내가 먹은 거죠. 깨면 안 되는 푸른색 조의 껍데기를 깨뜨린 거야. 그러나 인생이 꼬여서 산전수전 다 했고 험한 풍랑을 헤치면서 살아야 돼. 신기하죠.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중학교 2학년 준비니까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 정말 내가 애 공부는 잘 시킬 수 있더라고. 나 독하거든요, 한번 하면. 그래서 열심히 시켰잖아. 공부는 진짜 잘했어. 문제는 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게 양식이 없어. 비축됐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 프레드리 그림자에 자주 이야기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기분이 길어. 근데 보통 생쥐들은 자기들 생각 안에서 뭐 먹는 거, 뭐 나무 열매, 지푸라기 이런 것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프레드릭은 험한 겨울이 길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양식을 먹고 있죠. 내가 얼마 안 가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구에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산 그것이 3년도 안 돼서 고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판에 내가 니는 아빠처럼 아빠 꼴라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 그래서 내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있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 혼자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어차피 뭐 물려줄 유산 내한테 빨리 주입속 해가지고 그거 들고 둘째 아들 나가잖아.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돼지고기 치는 그래? 지엽 열매나 먹고 살면서 거지처럼 나중에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다는 얘기 있어. 내가 바로 그 집 나간 탕자야.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좀 풍요로워졌어? 이거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나가서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 정말 쪽팔리지만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며느리 데리고 다시 교회로 갔죠. 누가 오락해서 간 게 아니고 오락을 막 내 찾아오기도 했어. 형들이 김천 목사님하고 정한선 형님이라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형님 두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내가 교회를 안 오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내 아버지가 되겠다 해놓고 전화통 듣고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형도 둘이 뭐 앞산에 등산 갔다 온다는 핑계로 그 김철 목사님은 토론토에 캐나다에 있는 중이고 정한선 형님은 지금은 서울교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앞산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앞산 밑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빙 둘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대. 근데 내가 또 알아듣긴 다 알아듣잖아. 니 요즘 왜 안 나오는 거 이제 이런 취지를 물었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게 정답이거든. 내 죽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 내가 정답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양식이 없으니까 내 몸이 안 움직여. 희한하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 나중에 연구소에서 삐져가지고 한번 봐봐. 내가 왜 못 돌아오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몸이 말라서 어떤 경우 삐져도 가면 안 돼.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니까. 나도 생찌라를 다 했어요. 돌아가려고. 울면서 있잖아요. 토요일 밤에 내 결심한 데 가면 내일은 꼭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돼. 우리 와이프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 와이프는 내 눈치 보느라고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우리 명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 오기로, 내 자존심으로 안 가고 버틴 거죠. 토요일 밤만 했는데 결심을 한다니까. 근데 일요일 아침이 되면 내 힘이 쫙 빠져. 못 가겠어. 이걸 3년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우리 명희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연계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봤어. 중학 2학년 애들 20명을, 남부교육청 15,000명의 중학생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을 쳤다니까. 근데 기특하게 합응함도 안 되는 우리 명이가 그 20명 안에 들었잖아. 수학과학 두 과목을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는 문과로 갈 거라서 과학에 별 관심도 없고 이랬는데, 수학으로 떼어가지고 그때 20명이 18등인가 해가지고 겨우 합격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뭐, 이거 뭐냐. 비율을 한 0.2% 정도 돼. 15,000명의 중학 2학년, 남부교육청 중학 2학년 중에 20명을 뽑으니까.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가족이 축하 파티를 하게 됐어. 어디서? 드랑길에 가서. 드랑길에 우리 명이가 좋아하는 일식집이 있거든. 샌돌이라고 그때 있었어. 파티를 하러 갔다. 거기서 소라 껍데기를 먹을 때 그만 내가 식중독이 됐어. 이틀 동안 막 온 막 토하고 있잖아요. 막 죽을 지경했어. 그래가지고, 막, 아빠 준다고 우리 명이 오락해. 아빠 손 좀 잡아보고 하고 있잖아. 내 침대 옆에서 우리 애, 막, 손잡고 내가 막, 네?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 식중독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식중독이 나았잖아. 슬픈 거 기도 많이 삼일 있잖아. 기도는 했는데 못 돌아가겠다니까. 그랬는데, 우리 명이가 뭐라고 하잖아. 아빠, 아래 기도했잖아.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고 기도했잖아. 내가 애하고 약속을 어길 수가 없겠다. 우리 애가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집 나간 탕자 돌아오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내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안 되겠다니까. 제가 명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형제들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명예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명예를 교회에 맡기면 이렇게 간직했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내 힘으로 되는지. 내게 흘러오는 어떤 양식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왜?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이게 그거든. 푸른색 소라 껍데기. 옳고 그름에 관한 거. 이거 자꾸 우리가 주입받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내 강의 아무리 들어도요, 뒤로 가서는 그래도 그렇지 공부는 잘해야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 일부러 공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높아져. 못하면 육체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니면 자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어떤 게 더 나은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멀리 있지 않다니까. 근데 돌아왔잖아요. 이제 수도관, 막힌 수도관이 뚫린 것처럼. 꼭지만 틀면 물이 흐르잖아. 여러분들 집에 수도 잘 물 틀면 나오죠? 바로 이거라. 스위치만 켜면 전기 오잖아. 발전소에 전기는 넘쳐나. 이게 끊겨 있으면 아무리 켜도 안 되죠. 등이 고장날 거죠. 근데 연결만 돼 있으면 스위치만 켜면 불이 켜지고 물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흘러오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살아나죠. 이상하니까. 물가에 신경 나무처럼. 성기, 그건 정말 멋진 표현이 있죠. 물가에 신경 나오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사실 사철 푸르고, 우리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이라고, 영어로 힐링? 성경에는 소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흘러오면 내 모든 일이 치유돼요. 저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저절로 치유되더라니까. 내가 노력하겠어요? 저는 정말 게으르거든, 불성실하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욕도 많이 먹었잖아, 가족들한테는. 불성실하다. 자존감 낮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지금도요. 내 눈치를, 먹이는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알아? 아침에 출근하면 목이 표정이나 목소리 들어보면 딱 알아.
어, 상태가 안 좋구나. 오늘 상태가 좀 좋네. 좋으면 좀 콧소리가 좀 나오거든. 근데 있잖아.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고, 목이면 또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 이래. 목소리는 내가 크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남편, 막 목소리 큰 남편들 있죠. 근데 사실은 마누라 눈치 보고 있어. 서로가 서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양식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속으로 막 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욕하고 있을 뿐이야. 본질은 똑같아. 양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의외로 가까이 있어. 이 곰 세 마리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섬 해변가에 푸른색 수확껍데기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요, 내가 어떤 것이 흘러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형이 회복된다. 인생이 원래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다고 했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가 밭이라고 하면, 흙이라고 비유하자면 뿌려진 것이 문제지. 그냥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금방 달라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당장 쫓기고요, 짜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풍요롭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 이거는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그 옛날에 했다는 말,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 산다, 이거거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40일을 굶었대. 40일을 굶은 사람한테 가장 유혹은 뭐예요? 니 배고프지, 이 말이잖아. 배고프니까 니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 야, 니 그래도 돈 많아야 되잖아? 니 그래도 애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있어. 예수님 그때 사실을 굶었다고 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래. 그래, 먹고 살아야지, 당장. 뭐 찌라리고, 뭐, 말씀이고 찌라리고, 먹고는 살아야지. 이 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지는 거지, 이제. 그 일에 노예가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고.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갔대. 이 신기한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 이거 싸움이야,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질문이 온다니까, 존재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충분해? 맞아? 그래서 묻는다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담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아이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물러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또 한마디 더 한다니까? 부족하지? 더 쪼아야지. 아니, 어디 빡신데 좀 보내봐야지. 이 송사가 바로 우리한테 와요. 이상하다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야. 매일, 이거 예수님한테만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똑같이 묻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적혀 있는 거라. 이걸 뭐 신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원시적으로 말하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한 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앞에 자식이 부끄러우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 부끄럽지 않은데 뭘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빨개졌어. 내가 나를 가릴 것이 없어. 학벌이 부족해. 뭐 몸매가 뚱뚱해. 뭐 내가 나를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아. 내가 가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야.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알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에서는 지금 깨뜨리고 나서 엄마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 어떻게 컴플라치 해보려고. 다른 푸른색 수토라껍데기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야. 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 오늘 우리에게는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능력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똑같아. 그게 아니라 존재가 소중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면, 예? 섬을 떠날 필요 없어. 항해할 필요도 없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다.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서요, 그 뭐야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으면 동굴에 매장했잖아. 우리는 땅 파서 매장했지만 저 뭐 남도 어디 가면 풍장한다고 하죠. 서편제 봤어? 서편제 보면 돌아가시면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나뭇가지 올려놓는다고 거기 시신을 두잖아. 그러니까 이걸 풍장이라고, 풍장. 바람이 시체를 다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어떤 데 가면 수장하기도 하죠. 이 장례 풍습이 다 다른데, 유태인들은 동굴 속에 시신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동굴을 하나 샀어. 우리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선산이죠, 선산. 거기에 조상들이 차례대로 묻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막벨라 굴로 돌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영원한 고향을 찾는다는 뜻이죠. 이 애기곱 세 마리가 푸른색 소라 껍데기가 있는 그곳을 찾듯이. 근데 결국 어디로 돌아갔어요? 원래 살던 곳이라. 원래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했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곳에서 우리 함께 살아보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먹으면 이상하게 내가 부족해 보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 계속 있고요. 저한테도 있어. 네가 지금 게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나는 게임 앞에 앉으면 늘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친놈이지. 이렇게 하면 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근데 내 속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중에 소중히 사용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물리친다니까? 내가 혹시 스티브가 되면 하나님이 그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위로한다니까? 안 그러면 난 나가 죽어야지. 맨날 퇴근하고 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교회도 소문도 안 왔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늘 이 질문이 들어요. 네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일어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복이 됐거든. 내가 경험한 것,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 내가 상담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 복되게 하는데 다 사용됐어요. 저는 게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하고 거리낌이 없어졌어. 초등 6학년 여자애들하고 수학 공부하다 게임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 지원이 나한테 맨날 묻잖아. 게임에 대해서. 낙하산 어떻게 배워? 얘들은 지금 PC 게임을 못하고 모바일로만 하거든. 핸드폰 게임은 완전히 PC 게임하고 질이 달라. 재미도 다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라. 선생님 언제 같이 PC만 하는가요? 옛날에 오빠들은 나하고 PC방 체험학습 한 적도 있다 하니까 지금 여자애들 있잖아. 귀가 쫑긋해가지고 셋이서 지금 예리하고 지원이하고 주혜하고.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귀하게 쓰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테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은 과정을 겪고 있죠. 이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어떤 양식이 내게 흘러오기만 하면 다 복되게 해석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저는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 우리 애가 그 대만에 교환학생을 갔거든. 면세를 교환도 다닐 때 그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었어. 그 학점이 3.0 이상 대학 교환학생 신청을 할 수 있어. 우리 애는 2점 됐었거든. 제가 교환학생 가고 싶어서 생발광으로 재수강을 7개나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3.0을 넘겼어.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 갈 수 있게 됐다. 세계 뭐 그 교환학생 지원 대학 맨날 쭉 있어. 유수한 대학도 쭉 있죠.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교환학생 가더라도. 왜냐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임마 이건 희한하게 있잖아요. 1순위로 있잖아. 이탈리아 무슨 파리 정치대학, 김일성의 뭐 손자가 다닌다는 거. 파리 정치대학을 1순위, 그 이탈리아에 있는 무슨 대학을 2순위,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학점에 밀려가지고 다 떨어졌어. 5순위로 있잖아. 태국 왕립대학.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립서울대학, 태국 왕립대학, 6순위로 대만 국립대학. 그래가지고 대만 국립대학 교황생입니다. 거기는 또 정통 중국어도 안 해. 왕궁 중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이베이 특유의 중국어 좀 다르잖아요. 본토 중국어하고. 그 중국어를 해도 뭐 별 도움도 안 돼. 근데 거기를 갔나? 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 입시를 치는데 자소서를 쓰는데 자기가 대만 국립대학을 가서 겪은 일을 썼다니까? 자기가 대만 국립대학을 가서 대만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대만 본토인들이 있거든. 대만 원주민들이 있어요. 대만 원주민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황한테 가서 만나는 그 학생들한테마다 이런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대만 본토인들 사이에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대만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이랬대. 우리 아이는 그 경험을 하면서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알려한 지식을 가지고 대만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자소서에 그걸 놓고 쓴 거야. 아,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아니면 저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 이거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썼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대만의 교환학생 간 건 너무 답답하고 난 최소한 미국에 가서 영어를 쓰든지 아니면 자존심도 있는데 그래, 파리 정치대학 가면 그래도 체면이 좀 크잖아. 이탈리아에 무슨 뭐 로마에 있는 무슨 대학 가면 좀 그렇잖아. 물론 대만 국립대학은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우리나라가 서울대학이야.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태국 왕립대학이나 대만 국립대학 가는 것보다는 좀 선진국에 난 늘 이렇게 생각 내 그 알량한 생각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 대만 국립대학에서 그 경험한 그것을 자소서에 3분의 1을 넣고 있었어.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취직을 해서 갔잖아. 나 이해가 안 됐어. 한국에서 살지. 네가 뭐 고시를 할 거 정은 아니라면 회사 생활 할 거라면 어?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뭐 회사 있잖아. 물론 그런데 갈락했지 떨어졌지. 영국이 유명한 딜로이트 컨설팅이라고 그 경영학에 가장 로망인 그 컨설팅 법인이 있어. 영국 딜로이트 컨설팅의 일본 법인에 들이대를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 큰 항공사 ANA 항공사 거기 내가 또 떨어졌다. 세 번째 밀려서 간 데가 오릭스 주식회사. 그 일본에 가서 산다는 건 나 이해가 안 됐거나 내 개념이 없던 일이고 내 자식이 외국 가서 산다는 건 나 이해가 안 됐고 하려면 그래도 뭐 영어권에 가든지 영어권에 교회 미국에 가서 사는 이모 삼촌들 많고 이런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겠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지켜봤지. 근데 나중에 그게 또 보게 됐죠. 우리 애가 지금 가장 우리 애는 김현장 거리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왠 줄 알아요? 서울대 로스쿨 아이들이 김현장 가는 확률이 일단 한 30% 되는 데다가, 그죠? 김현장 이런 대형 로펌에서는 외국 회사들하고, 외국 기업들하고 그거 소송 많이 이런 걸 해. 그래서 외국어 특기생들이 아주 대접을 받죠. 근데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데 영어는 다 개나 소나 다 잘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애는 뭘 잘해? 일본어를 잘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큰 장점을 알고 있어. 그것도 일본 회사에 다녔다는 경험. 그죠? 그 일본 어학 능력을 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 점수도 있고 이런 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 몰랐는데 일어나지 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다 보게 됐다.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라니까 내가 지금은 해석이 안 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이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복이 되게 돼. 하나도 복이 되지 않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네. 지금은 내가 피똥싸고 우리가 왜 따돌림을 당하나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나 싶지만 그죠? 수학을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어. 수학을 못하니까 내가 찾아왔잖아.
안 그러고 어디 가서 형만 들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필요 없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보물성을 찾아가는 이 곰새마리 같지 않고, 저는 보물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 이건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죠. 어떤 위치에 가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내가 예, 여기 있습니다. 너의 아이가 충분하냐? 이렇게 물을 때, 예, 충분합니다. 행복하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면, 거기에 푸른색 소화꼭대기가 있어. 송사를 늘,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 송사를 받을 거라. 이건 예수님 받는 송사가 아니에요. 네가 떡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네가 돈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법을 떨리잖아. 돈 없이 살 수 있다 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한테 돈 하나도 안 줄까 봐 겁나지. 그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의 돈 다 준다니까. 예수님 40일을 굶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송송 못하잖아. 내가 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굶어 죽지만 않는데 저는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잖아. 희한하다니까.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 집 이사하는 과정.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줄 알아요? 또성에 그런 말이 있어. 드레핀 드루카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런 거야.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아무도 길사람도 하지 않는데 자들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큰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라. 맞죠?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들꽃도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굶어 죽이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거든.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깊은 이해까지 못하겠지만 우리 속으로 그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푸른색 조개 껍데기를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 하고 너는 충분하다 하고 그렇다고 니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열심히 해야 돼. 왜 공부를 하냐 물으면 이렇게 말해. 그죠?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이거 우리 목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죠? 이 농부 앞에서 흙이잖아. 이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 이게 자기 위치예요. 남편 앞에서는 아내, 이게 자기 위치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가장 파탄이 일어나고 그죠? 관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학창시절에는 학생이라는 위치가 있어. 그 위치를 어릴 때부터 성실히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산다니까. 저는 이거 못해가지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학교를 제가 못 다녔잖아요. 이 위치 지키기 연습을 못했어. 그래서 온몸에 내 불성실이 배어 있어요. 지금 교회도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야구 중계 보면 안 가고 뭐. 내 꼴린 데 가잖아.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근데 내가 위치 지키는 연습을 못해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공부를 왜 하냐고 묻거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엄마는 살림을 하고 아빠를 돕고 너희들 키우는 것이 엄마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엄마가 네가 보다시피 엄마의 위치를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네도 열심히 네 위치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 자기 위치를 지키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면 출세하는 데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래. 그 사기라 사기. 그거하고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해? 엄마 왜 공부해? 하네. 공부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고. 학생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공부를 하는 거야. 엄마는 살림을 하고 밥을 하고 아빠를 돕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열심히 그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 사는 것이 습관이 돼서 상도 선생님 같지 않고 성실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야 될까? 나 좋은 대학 안 갈래? 하고. 나 전문대학 갈래?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뭐라 할래? 나 제과 제빵 고등학교 갈래? 이렇게 하면 뭐라 할 건데? 그럼 대답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골랐는데, 내가 읽어주면서 생각하니까 진짜 잘 골랐어. 예, 곰생아리가 나오는 그림책치고 이렇게 깊이 있는 그림책 잘 없거든? 그죠? 많은 과정을 거치는 이 곰생아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듣고 싶은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겪는, 또 우리 아이들이 겪는 모든 일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앞에 늘 송사가 온다. 푸른색 조개 껍데기 송사. 그죠? 네가 그래도 충분하냐? 아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한 송사.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송사가 우리 앞에 늘 오거든요. 이 송사에서 지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하고,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바로 내가 살던 그곳이 낙원이 된다. 낙원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막 종교적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공간이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 있냐, 저기 있냐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있죠.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영성경 보면 뭐더라? 어몽도 그 어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다. 이거 사이가 한다 또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관계가 정상되면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내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면 험한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